이렇게 쌓아가면서 또 연말에 한번 펼쳐놓고 얼만큼의 뭘 공부했고 뭘 얻었는지 얘기를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터지신자 콘텐츠를 2개월에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항상 1년이 시작될 때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원드렉스님하고 각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이야기해보고요. 제가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표면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해버리면 강제성이 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작년에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되게 많은데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들이 많은데 올해는 강제성을 부여해서 2021년 말에 또 터스 신작 컨텐츠를 하면서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또 논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원장님 1년 계획 세우셨어요?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저는 원래 밥 얻어먹으러 왔다가 지금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계획을 생각해보려면은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조금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2020년은 나름 만족스러운 해였어요. 아까 회사 일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었고 신문에도 날 만큼 이게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상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도 지금 같은 시대에 다들 건강하게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냈던 거는 나름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일도 많이 바뀌었어요. 재택근무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회사에 나가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나가서 약간 나눠서 일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나 전이가 다행히 무사히 잘 끝난 점들 올해 어떻게 바뀔까 생각해보면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의 트렌드가 당장 없어지지 않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제 계획이 조금은 바뀌게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틀에 일하는 것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지만 그 와중에도 바뀌는 트렌드에 계속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뭐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계획을 저는 2003년부터 계속 매해 세웠던 거는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냥 이런 걸 해야겠다. 군대에서도 저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뭐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모든 계획을 달성한 적은 없지만 계획을 세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1년 계획을 베이스로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주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원래 예전에 뭐 공부할 때 많이 썼던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좀 적용해가지고 저는 뭐 이제 작년에 세웠던 계획은 달성을 했어요. 10만 구독자 달성 이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달성 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개인 사업에 관련된 것 중에 달성 못한 것도 되게 많았고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았었고 본업과 관련돼서도 달성하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좀 있었거든요. 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은 해였는데 2021년에는 그래도 달성을 다 못할 것 같지만 제가 딱 섹터를 좀 나눠봤어요. 하나는 자산과 일에 관련된 부분 2021년 목표 매출 목표 영업이익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회사에서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기서 말하기 부적절한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자산 관련된 일은 뭐 부동산 제가 투자한 어떤 그 회사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관련돼서 우리가 유튜브를 몇만 구독자까지 만들겠다 뭐 요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이제 전에 유튜브에서 밝혔듯이 뭐 이제 홈빌딩에 좀 투자를 좀 했잖아요. 시기는 좋아서 잘 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기에 되게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딱 직전이었고 상업용 건물이 뭐 아주 비싼 건물은 아니지만 잘 샀던 것 같고 올해는 뭐 이제 되게 혼란이 많은 시기일 것 같은데 상업용 건물에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진님 병원과 좀 관련해가지고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하나를 좋은 걸 개설하고 싶고요. 그거를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8가지 구체적으로 세우긴 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는 이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20만 구독자 달성 목표를 세웠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는 그렇고요. 어그로 세고만 연타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건 안 할 거고요. 제가 지금 하던 대로 지금 할 거고요. 자동차 컨텐츠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좀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지금 세 가지 축을 잡고 가고 있는데 제가 관심 분야에 따라서 계속 컨텐츠가 바뀌어 왔어요. 와인도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컨텐츠를 만들었고 먹방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관심이 최근에 뭐에 생겼냐를 보면 현대미술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그냥 좀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현대미술 관련된 책을 와이프랑 같이 계속 읽고 있었고 제가 아는 컬렉터분은 되게 열심히 텍스트를 읽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 때문에 또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내가 관심 있는 작가들을 10명이 있다면 10명에 대해 좀 깊게 파봐야겠구나 하는 좀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작가들 이름을 좀 적어놨고요. 그 작가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깊이 파보고 근데 여기서 깊이 파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유관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유관에 대해서 포스팅 3개를 쓰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포스팅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보는 글이고 포스팅을 쓴다라고 내가 딱 확정지어서 목표를 딱 세우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지금 공부 콘텐츠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하다보니까 이제 TMI가 됐는데 와이프랑 하니까 되게 좋아요. 방금 전에도 원더신도 오시기 전에 와이프랑 이제 뒹굴면서 최근에 읽고 있는 현대, 한국현대 이제 개화기 때부터 이제 읽고 있는데 왜 한국현대 미술에서는 시대와 조응하지 않았던 시대의 어떤 역사적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작가들이 대단하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비율에 대해서 뭐 그랬던 분들도 계시지만 압도적으로 아니면 왜 그렇지 못했나, 한국 미술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유럽 한국의 어떤 다른 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한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되게 뒤늦게 따라왔던 그런 시대의 어떤 모순인가,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좀 답을 좀 찾고 싶어요. 왜 한국 미술계는 왜 이런가, 그런 질문들 서로 얘기하면서 좀 해서 즐거웠고, 이제 책 이제 자산 1 관련돼서 유튜브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미술 관련 콘텐츠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미술 관련 콘텐츠를 찍는 도슨트 뭐 김찬용 씨인가 그 사람이 하는 채널도 몇 개 봤었어요 작년에. 재미로 보기 정말 좀 괜찮은 콘텐츠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미술 관련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일부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도 있고, 일부는 정말 자기가 미술 전공자고 잘 알고 있는데 미술 사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화 이런 거 소개시켜준 콘텐츠도 있고, 사기 치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이 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저는 또 성향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몇 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원테이크예요. 터드신다면 또 미술 관련된 콘텐츠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또 하나 계획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2년 조금 전에 자전거 좀 비싼 거를 사서 이제 좀 플렉스하는 콘텐츠를 찍었었는데 사람들이 아예 또 댓글이 달려요. 네. 타고 계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타고 있고, 작년에 좀 이렇게 다운됐었고,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스크린 골프나 뭐 여기 아파트 커뮤니티 모든 헬스장이 다 폐쇄가 되면서 최근에 집에서 로라로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고 있고 이틀에 한 번 꼭 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탔을 때 남산에 약수터서부터 남산 꼭대기까지 거기를 남산 코스라 그러는데 거기를 7분 12초를 찍었어요. 제가 이 PR을 깨겠다, 6분대를 가겠다. 혹시 이것도 영상으로 올라오나요? 도전하는 날은 꼭 고프로나 이런 걸 달겠습니다. 분명히 구독자들은 검증하고 싶을 거예요. 아, 네. 검증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남산 PR을 6분대 하겠다라는 것과 동부 7고개를 작년에 갔었는데 작년에 갔던 그 기록을 깨는 걸로, 그래서 2회 이상 가는 걸로 하고요. 골프는 제가 지금 90타를 쳐요. 91개에서 98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FM대로 해서 올해 연습을 열심히 해서 85타를 무조건 내치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체지방을 3%를 감소를 시키고 근력을 3% 높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운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진님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미술 관련된 콘텐츠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 관련해서 아까 책 읽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인가. 미술사 관련된 책을 최소 20권을 읽고,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책을 30권을 읽을 건데, 30권 안에는 이제 자산시장과 관련된 책 뭐 10권도 포함해서 10개 이상을 미술과 관련된 포스팅, 긴 포스팅을 할 거고요. 미술과 관련된 책을 읽어서 10개 이상의 책 서평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공약방송 같은데. 지금 내용을 잘 정리해놨다 그러면 누군가 댓글로 정리해주시면 연말이 지나갈 때쯤 뭐가 이행되는지 알아보면 쏠쏠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진님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우선 체력을 보강하고, 그거 진짜 꼭 해야 돼. 이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인가? 거기서 뭔가를 해내려면 체력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나왔었잖아요. 제가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인데 이전에는 그냥 깡으로 체력이 안 되는 거였고, 20대니까 많겠습니다. 맞아요. 30대 되니까 이제 12시도 넘어가면 너무 힘들고, 아침에 조금만 늦게 잤다 잠을 설쳤다 그러면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유산소와 무산소를 적절하게 결합해서 이진님이 보통 이제 아침 6시 20,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죽장 되게 가까워요. 거기 가면 이제 7시나 몇 분부터 이제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저희는 거의 뉴스 외에는 TV 거의 안 봐요. 보통 같이 책을 읽거나 뉴스 한번 보고 하고 자고,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몇 년 후에 3년 안에 개업을 하려면 좀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개업도 사업이잖아요. 사업과 공부는 체력이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측이 약하다 이러면 무조건 책 운동을 해야 된다. 자전거 같이 타시죠. 자전거 잘 타요. 자전거 되게 잘 타요. 근력 운동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체력 외에는 제가 공부에 대해서 오빠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돈 되는 공부와 돈이 되지 않는 나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공부 두 가지를 섹터로 나눠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 산출이 되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 스페시픽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 두 가지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부 미술사를 오빠랑 같이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지금 마크로스코 정리 읽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마크로스코 정기를 제가 먼저 읽고 이제 근데 다 읽은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아니 이것도 읽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의사분들 내 주변 의사 지인들 보면 책을 꾸준히 읽는 의사분 거의 사실 없긴 없어요. 특히 입문도서 거의 없는데 그래도 뭐 이진님은 계속 책을 읽어서 참 좋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 분기점을 만나고 자기 일과 뭔가 연결이 되는 지점을 찾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고 내공을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도 내공이 딸리고 둘 다 내공이 딸리니까 둘 다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좀 좋겠고 공부는 이제 나와 관련된 일, 뭐 돈 버는 일, 무슨 재테크책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지금 당장 돈벌이나 돈업과 1도 관련이 없는 걸 공부함으로써 그 분야에 상당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추고 싶다. 내가 와인을 딱 2년을 해보니까 물론 아직도 못 먹은 와인이 너무 많고 접해보지 못한 생산자도 너무 많고 지역도 많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열심히 달려보니까 이제는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접해도 어떤 맥락 안에서 위치시킬 수 있는 것 같아. 미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1, 2년 빡세게 하면 무엇을 만나도 그 맥락 안에서 위치시키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공부가 있고 성공하기 위한 공부가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는 무조건 필요해요. 공부하지 않고 성공을 하면 결국 운처럼 왔기 때문에 다시 비운처럼 사라질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해놓고 뭔가의 성공을 거둔 걸 어떻게 지키는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공부는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책도 읽어야 되고 여기저기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쌓아가면서 또 연말에 한번 펼쳐놓고 얼만큼의 뭘 공부했고 뭘 얻었는지 얘기를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터지신자 컨텐츠를 2개월에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저 잠시만요 2개월에 하나씩 책을 감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되는 아틀바운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셸 푸코의 뭐 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를 하신다고요? 물론 내가 전문가다 아니면 내가 막 철학 박사학위 그것도 아니지만 열심히 읽으면 충분히 깊게 읽을 수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나는 한 달 전쯤에 오빠가 내가 20대여서 읽을 수 있었지 지금 나이 돼서는 못 읽겠다라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다른 분들 와서 잘 하실 거예요. 누구를 초청하실지 참 오늘이 1월 2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좀 세우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좀 알찬 계획을 좀 세우시길 바라면서 이런 컨텐츠를 좀 찍었고요. 사실 사람마다 계획이 다를 거잖아요. 저는 제가 더 추구하는 또 삶의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건 가치가 있는 거니까 꼭 저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유명한 사람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내면화하는 걸 넘어서 외면화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좋은 계획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같이 남겨주세요. 네, 아, 네. 다른 분들이 보면서 또 동기부여 받기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나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어떤 상승작용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1년 계획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유튜버가 다 됐네. 이제 소통까지 하시네요. 구독자랑 저랑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